저희가 사실은 1톤 전기차는 매입을 안 했었어요. 그동안 1톤 전기차에 무료로 준 넘버가 아닌 일반 넘버 구매하신 넘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은 완료가 됐고 가지고 내려가서 자세하게 한번 또 이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젤트럭 김과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인천으로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거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 영상을 켰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합니다. 디젤트럭에서도 처음으로 매입을 해보는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이냐면 차는 1톤 카고 차량인데 전기차입니다. 디젤트럭 구독자분들이라면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전기차 무료 넘버는 끝났죠. 다 이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에다가 영업용 넘버를 장착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디젤이나 가스차로 못 갑니다. 무조건 전기차는 전기차로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오늘 매입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톤 전기차에 무료로 준 넘버가 아닌 일반 넘버 구매하신 넘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밖에 못 가요. 입고시킨 다음에 전기차량이랑 넘버랑 같이 이제 합쳐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1톤 전기차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이거 차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1톤 전기차 넘버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업용 넘버 용달 넘버를 구매를 하셔서 장착하셨던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 연락들이 지금 많이들 오고 계세요. 정리가 어렵다고. 그렇죠, 정리가 어렵죠. 차는 뭐 이렇게 별도로라도 구매도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하지만 전기차의 넘버 양수하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디젤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뭐 상담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톤 전기차 영업용 넘버 포함한 차량 매입하러, 자 그럼 인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톤 전기차는 매입을 안 했었어요. 그동안 네 알고 계세요.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영업용 넘버 그 전에 장착했었던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이 미러인데 아, 예, 미러를 사제로 바꿨어요. 네네네. 원래 하나만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순정부터 그냥 넣어놨거든요. 아, 예. 불편하시면 순정부터 끼시면 되니까. 와이퍼는 좀 안 쓴 건데 새 건데 네. 쓰시는 분 쓰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네. 완속 충전기거든요. 예.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완속 충전기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찾으세요. 네네. 자 여러분 1톤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자바라 호로도 달려있고 리포트도 달려있고 매입은 완료가 됐고 가지고 내려가서 자세하게 한번 또 이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요 매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